11월 달 가을 추수 감사절을 맞아 명지대학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학생 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교수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제15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교수 음악회는 인문 캠퍼스 기준 11월 8일과 9일 총 이틀에 걸쳐 종합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데요. 교단에 서던 교수님이 제자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올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11월 가을 추수 감사절에 개최하여 사제지간의 관계를 더욱더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연주와 춤, 다양한 공연들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수님들이 준비했습니다. 무대 보고 오시죠. 제자를 사랑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학우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강종 기자였습니다. 2022년 명지대학교를 이끌었던 제49대 총학생회 정진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3년 선분명 무브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제50대 총학생회 후보로 입후보하였습니다. 권리, 교육, 복지문화, 소통, 취업, 시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주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선거 유세 및 선거 운동 기간이며 11월 14일 월요일부터 투표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11월 10일 목요일 MC 시간에서 제50대 총학생회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질문 조사를 받았으며 공약별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성적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했던 실제 학우분들의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우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 선분과 저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실제 이행 중인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해서 명지대학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의 학기말 세부 성적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